예,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전기 고압 세척기 출고를 앞두고 출고 전에 이제 항상 시운전을 하고 출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체크 밸브가 이제 쩔어 있어서 일단은 직수로 먼저 체크 밸브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자흡이 되는지를 이렇게 가동을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출고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요게 이제 출고를 하고 요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신 사장님이 후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하러 오셨는데 사장님 뭐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예. 왜냐면 직접 여기 사용하신 사장님이 이거를 직접 이걸로 이 모델 맞죠, 사장님? 이 모델을 얼마 전에 그 소변기 주철관을 실제로 다른 분들 오셔갖고 못 들은 데를 여기 사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걸로 주철관을 소변기 맡긴 주철관을 다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게 장비값 벌써 다 뽑으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기 출고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어떤 분이 먼저 게시하실까 했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 이 사장님 차 한번 보여드려야지. 어이구, 아유 지금 홍보는 또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유, 감사해요. 여기는 사장님 대전에 계신 거잖아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분 엔진은 이거 콜라예요, 콜라. 이게 40마력이에요, 40마력. 아마 가솔린 엔진 중에서 가장 비싼 엔진일걸요, 아마? 이게? 콜라가? 가장 비쌀 거예요. 뱅가드보다는 좀더 비싸요. 비싸했던 것 예, 아니, 가솔린 엔진 중에서는 가장 비싸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큰 엔진도 있지만, 저렇게 작은 거 가지고, 사장님 그 전기 고압 세척기 어딨죠? 사장님 거? 예. 이렇게, 이렇게,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싣고 다니시잖아요. 예, 아니, 아니, 아무튼, 여기, 보시다시피. 전화번호가 없어, 사장님. 근데 난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이거 사장님 똑같죠? 이거 사장님 그걸로 했죠? 아유, 그걸 해달라고 했더니. 아니요, 이거 제가 보면 사장님 얼굴로 하신 것 같아, 캐릭터. 맞죠? 전화번호 예, 너무 예. 아니, 이렇게 깔끔하냐? 예. 아무튼, 이게 콜라, 사장님 이거 세팅은 언제 하신 거죠? 작년에 하셨어요? 아, 겨울에? 맞아. 그때 유일하게 제가 이거 콜라 엔진 제가 여기 세팅하기 전에 처음 봤던 것 같아. 아, 맞아. 그때 사장님 예, 일하셨을 때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무튼, 이큰 엔진으로도, 물론 현장을 다니지만, 때론 저렇게 작은 전기 고압 세척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 알찌게 예, 써먹었으니까. 진짜, 아니, 어쨌든, 사장님. 장비값 뽑으셨네요? 와이프 맞죠?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다들 현장에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장비라는 게, 어쩔 때는 이게 뭐 크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딱 맞는 장비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니시면 딱 좋을 거예요, 아마. 예. 저도 사실, 저 전기고압세척기가 필요한 현장들을 계속, 저도 필요하다고 느낀 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동훈 사장님 졸라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안 만들어주고 그냥 알아서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들게 시작이 된 건데 요즘에 저거 잘 나가고 있어요. 저거 안 그래도 싱크대 같은데 네 맞아요. 배관 예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청소기 연결해가지고 예 그거 한번 편하게 쓰는 예 걸로 맞아요. 공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도 싱크대 이런 데 떡진 기름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오히려 저게 더 나을 거예요. 배려 뒤에 청소기를 그럼요. 예, 감싸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기면서 석션기랑 같이 병행으로 하면 저기 딱 네. 좋아요. 예. 안 그래도 그래 부속을 지금 챙겨왔는데 일단 만들어보려고. 제가 마침 저거 전기 고압세척기 시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출고 앞두고 갑자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그거 며칠 전에 그걸로 잘 해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또 이런 후기들이 사실 또 실제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녹이 많이 나 있던 상태 예. 스프링도 안 들어가고 예. 뭐큰 노선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예, 상황인데 마침 이걸 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럴 때, 힘들게 힘들게 들어갔더라도 예.
뚫려갖고. 예. 그래도 뭐 타 업체가 못하신 거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장비 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써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 좋지요. 예.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사장님. 아, 예. 예.